MLA는 수백억 개의 마이크로렌즈를 촘촘히 모아서 균일한 패턴을 형성한 후에 패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빛을 최대한 외부로 내보내서 밝기를 높이는 기술입니다. MLA 플러스는 메타 테크놀로지 1.0 이후에 단 1년 만에 더욱 최적화된 렌즈 각도를 적용해서 획기적인 밝기를 실현했고요. 화면 전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도 균일해졌습니다. 바로 이 MLA 플러스 기술을 통해 어느 각도에서도 정확하고 디테일한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메타부스터는 MLA로 만들어진 높은 휘도를 바탕으로 시청자가 보는 영상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화면 전체의 밝기와 색 표현력을 높여주는 밝기 강화 알고리즘입니다. 이번 메타 2.0에서는 전체 화면뿐만 아니라 피크 화이트 영역, 컬러 영역의 화질을 다중적으로 최적화하는 메타 멀티 부스터로 진화했습니다. 메타 멀티 부스터는 한 개 휘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휘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. 알고리즘으로 휘도 한 개 자체를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기술은 더욱 다이나믹한 휘도의 제어가 가능해서 밝기와 디테일을 완벽에 가깝게 재현하며 다양한 색상의 표현과 영상의 생동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디테일 인핸서는 극암부에서도 정확한 색과 개조로 원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에요. 개조란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밝은 영역부터 가장 어두운 영역까지 표현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데요. 개주가 풍부하면 색의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많아 그라데이션이 끊겨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표시되겠죠. 디테일 인핸서는 디더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 개조의 화질을 향상시키는데요. 극적 개조의 화질과 함께 정확도, 색재현율까지 향상시켜 한층 더 세밀하게 화면을 표현해냈습니다.